네, 지난 밤새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8시 45분경 강화읍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분은 음식점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테이블 후드에서 부주의로 인해 불이 시작되었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후드 일부와 덕트 등이 불에 타면서 55만 원의 재산피를 내고 3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추락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1시 1분경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람이 추락하였다는 119 신고전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50대 남성이 교회 3층 천장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였으며 허리를 크게 다쳤는데요. 출동한 계양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3시 54분경에는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한 공장에서도 추락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는 50대 남성이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2m 높이에서 떨어져 후두부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출동한 미추홀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1시 55분경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한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승용차가 유턴을 하면서 정차 중이던 트럭 후미를 추돌하였고 승용차 운전자가 얼굴을 다쳐 출동한 중구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저녁 8시 35분경에는 경인고속도로 부평 IC에서 서인천 IC 방향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연속으로 추돌한 사고였으며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오늘도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는 날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은 비 오는 날 사고로 숨진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맑은 날씨에 비해 제동거리를 넓게 확보하시고 빗길 운전에 시야가 흐려질 수 있으니 와이퍼와 워셔액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